경제는 큰 흐름이고 이 문제를 보는 것보다는 그 속에 흐르는 경제 전반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체로 볼 수 있는 일머리. 사실 이것도 이제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부동산 대책할 적에 크게 싸웠습니다. 거의 고성이 오갔어요. 양도 차액에 대해서 100% 과세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미쳤냐 그랬어요. 이 나라가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네. 제가 집권한다는 뜻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계 개편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집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집권하면 거국내각 편성할 겁니다. 지금의 보수 진보 이 틀 저는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네. 틀 자체를 좀 바꾸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이제 거국내각이 하긴 다 하셨는데 경제부총리라고 뽑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경제부총리를 뽑았는데 고성이 오가고 있어요. 고성이 오가고 뭐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항명하고. 네. 뭐 어떻게 하죠 그러면? 3프로가 대선 후보를 털어본다. 3대 털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오늘 털릴 준비 잔뜩 하고 오신 우리 김동연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털리러 왔습니다. 아직도 그냥 저희한테는 그 경제부총리 김동연 이렇게. 더 익숙하죠. 네. 더 익숙한. 네. 네. 근데 굉장히 그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게 당선권과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니,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굉장히 편해 보이시는데. 네, 편합니다. 아, 저는 같이 가자. 왜요? 그냥 갈까요? 아니, 그럼요. 아, 솔직하게 가야 됩니다. 네네. 사실 그 약간 격차는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고 또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네. 이 강고한 양당 구조를 깨는 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프로께서 당선거가 멀다고 하셨지만 네. 저는 또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또 편하기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혹시 이제 아직은 뭐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이 이제 뭐 결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혹은 뭐 당선권에 있는 후보들에게 충분히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경제 정책 같은 거 얼마든지 내가 또 자문도 하면서 거기서도 또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 60일이 더 남았습니다 정프로. 네. 당선권 비당선권 이거 왜 그래 오늘. 아 이분이죠 이 그 이 토론을 오늘 편하게 가자면서요. 제가 그 네. 지난 2년여 이상 그 거대 양당으로부터 네. 총선 서울시장 보궐 엄청난 러브콜을 받으셨죠. 네, 대선 그러니까요. 경선 제의 받았고. 또 총리 제의도 제가 제일 먼저 받았고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디에 이렇게 숟가락 얹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고요. 네. 제가 특이하게 이번 정부 포함해서 새 정부에서 정무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차관, 네. 장관, 부총리를 새 정부에서 했는데 잘못된 정치가 얼만큼 아무리 경제정책이든 교육정책이든 뜻과 의도가 좋아도 망칠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뭐 경제적 자문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구조적입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김동연 후보님의 과연 다른 데선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본인만의 그 정책들 특히 이제 오늘은 경제정책 위주로 그렇죠.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해보셨습니까? 공직에 오래 계셔서 못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 해봤습니다. 아. 제가 이제 과장 때에 재산 등록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재산 등록을 하면은 1,000원 이상은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저는 못해 사무관 때, 주식 투자를 조금 했습니다. 많이는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한 경험이 있고요. 수익률은 뭐, 평균 수익률 정도 나지 않았을까. 주로 이제 뭐, 블루칩 위주로 했으니까. 뭐 금액이 크진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인연이 제가 깊습니다. 은행에 근무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만 17살 때에 은행 근무를 시작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17살 때요? 네. 제가 어떻게 그, 할 수가 있어요? 빠른 학번이고 저기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맞습니다. 만 17이야. 맞습니다. 예. 제가 그 학교도 네. 1년 일찍 들어갔고 네. 제가 상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렇죠. 워낙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문학교 진학을 못하고 네. 상업학교 진학을 다 해서 다 아시잖아요. 덕수산 예. 거라고 당대 가장 가장 그 네. 조금 집안이 어려운 수재들이 가는 학교죠. 아니 수재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고3 2학기 때에 취업이 되셨어요? 취업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 근무한 곳이 심사부입니다. 그 당시 심사부는 그 각 점포에서 지점장의 대출 한도를 넘는 네. 대출 신청을 승인해 주는 곳입니다. 그렇죠. 아주 힘이 셌어요. 굉장히 네. 힘이 좋은데. 그때는 이제 그 시중금리하고 시장금리하고 이제 은행금리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뭐 엄청난 특혜였기 때문에 심사부에서 몇 년 근무를 하면서 기업들 쭉 그 대출 심사를 했고 그 후에 제가 근무한 곳이 증권대행부입니다. 아, 증권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증권대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됐고요. 증권대행부에서 제법 오래 근무를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군복무 마치고는 제가 기업분석부라는 곳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본점에만 근무를 했는데 기업분석부는 기업의 신용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럼 재무제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뭐 유동성이 어떻다, 뭐 건전성이 어떻다는가 분석을 하고 CEO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 네. 점수 나오면 그 점수로 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주식이나 이 자본시장하고는 뭐 10대 후반부터 인연이 깊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에 있을 적에는 제가 이제 워낙 그 집이 어렵고 살기 어렵고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제가 여섯 식구의 가장이었거든요. 10대 후반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 투자를 할 경험은 없었고, 이제 공무원 20대 중반 하면서 한 10년 정도는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한 건 아니고. 박봉이셨을 테니까. 예? 박봉이셨을 테니까. 예, 박봉이었었죠. 제가 은행에 근무하다 공무원 되니까 사무가 있는데 봉급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랬으니까, 그래도 뭐, 한 10년 정도 했고.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재테크에 대한 얘기가 많을 테니까 재테크는 제가 그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그 실력과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로 보셨어요? 제가 23살에 집을 샀습니다. 네. 제가 몇 년도쯤이죠, 그게? 예, 80년도입니다. 80년? 네, 80년. 제가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80년대 집을 샀는데 제가 그 집에 좀 한이 있었어요. 그러시겠죠. 예, 왜냐면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청계천 모가 판자집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철거된 뒤에는 강제 이주돼서. 그게 성남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성남이 아니라 광주대단지. 맞습니다. 광주대단지. 아, 거길 가셨어요. 집단 이주. 예. 김시덕 집단. 박사가. 예, 예, 예. 거기는 일단 허벌판에다가 네네네. 땅을 띄워줘가지고 천막 치고 살았어요. 네. 그러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난데 이렇게 그렇죠. 뭐 이걸 브로코라고 하나요? 이 벽돌로 싸가지고 엉성한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대한 한이 있어서 아, 집을 좀 사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요새 표현으로 하면은 뭐 영끌이죠. 거의. 그래서 집을 샀는데 어디 사셨어요? 불광동에 샀습니다. 불광동. 예, 은평구 불광동에 샀는데 46평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건평은 뭐 대지가 건평은 22평 되는데 그래서 그때에 대출 받고 네. 그다음에 전세 하나 끼고 네. 방이 세 개였는데 방 하나는 전세를 주고 근데 갭투자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을 2,400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죠. 그러니까 전세도 꼈는데 본인도 산다는 게. 그렇죠. 예전엔 그런 경우 많았어요. 뭐 저도 나눴었죠. 방 한 칸을. 그 전세 계약을 하는데 그분이 가족이 뭐 두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섯 명이 되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여섯 명이 다 성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섯 뭐 분이 다 성인이에요? 성인이었어요. 한 방에? 예, 방 하나인데 이제 거기 다락방이 있어가지고 그 사시는데 아이고. 그냥 뭐 저희도 워낙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고 그냥 같이 매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23살에 집을 샀으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그 제가 이렇게 막 쭉 하면 네. 그 이제도 제가 좀 재주가 있겠구나. 네. 그 재테크 요새 말하면 재테크 지금 재테크란 말을 안 썼는데 그랬는데
그러고 제가 한 2년 뒤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되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이제는 제가 관심을 끊어야 되겠다. 공직하면서. 공직이니까. 예, 공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재택하는 것에 대해서. 아,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불광동에서 24살 때? 23살 때 집을 사시고, 그때부터 쭉 어떻게 이주를 하셨습니까? 제가 불광동에서 산 집을 팔고는 네. 과천시로 이사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있던 부처가 광화문에 있다가 지금의 그 박물관 자리입니다. 네. 네. 그 대사관 옆에 있는 게 네. 옛날 경제기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과천으로 정부종합청사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천에 제가 25평짜리 주공아파트를 샀습니다. 네. 불광동은 파시고. 팔고. 네. 팔고. 그러고 샀고, 그때는 그 집이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패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제가 이제 미국 와서 공부하고 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와 할머니 모시고 있었고, 동생도, 그 셋 중에 이제 결혼한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이 좁은 거예요. 25평 아파트가. 그래서 제가 그 안양 비산동이라는 데로 네. 그 이사를 가는데 좀 넓은 평수로 가는데, 돈을 조금 보태가지고 대출받아서 갔는데, 나중에 그, 안양집을 팔 때는 과천집이 안양집이 한 4배로 올랐더라고요. 아. 팔았던 과천 그 주공아파트에서, 아, 뭐, 그, 별로, 뭐, 투자로 보면 좋은 결정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네. 뭐, 집이 한 차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제가 사는 집이니까. 또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어머니, 할머니, 뭐, 따지고 보면 그래요. 거기서 살았다면 집값은 올랐겠지만, 제가 어머니와 외할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좀 넓은 곳에서 이렇게 좀 가족끼리 이렇게 편하게 네. 산 게 오히려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건 아닐까. 근데 이렇게 제가 저 어디에서 하셨나 이런 쭉 히스토리를 여쭤본 게 김동연 후보님 그러면 예,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는 아 정말 인생 역전의 히스토리를 가진 분이다. 왜냐하면 청계천 판자집에서 예, 상업학교 그리고 은행원 생활을 거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워낙 관료 생활을 오래 하셔서 또 관료 생활도 돈을 다루는 관료 생활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날카롭고 좀 딱딱한 그런 이미지도 동시에 갖고 계신 부분도 있으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성공의 가도를 네. 달리신 것 같지만 집으로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2%가 굉장히 한심하다 이런 표정. 한심하다는 표정. 제가 네. 그 주식 얘기하시니까 그 제가 뭐 젊을 때 한 10년 주식 투자한 거를 큰 얘기거리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죠. 저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죠. 아무래도 저 시청자분들이 주식과 자본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일찍 직장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그것도 바로 못 가고, 야간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일로는 뭐, 기업 대출, 또 증권 업무, 또 기업 심사 업무를 하긴 했지만, 직접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한 적은 없죠. 이제 공무원 되면서 한 10년 했는데, 저는 주식에 대한 경험은 제가 직접 투자한 것보다는, 국가 경제 전체를 보면서 이 자본시장과 주식을 본 경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대 또 지지난 정부에서 제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도 했었거든요. 금융비서관도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지난 15년 동안에 주가가 가장 떨어졌을 때가, 제가 날짜 정확히 기억하는데, 2008년 10월 24일입니다. 아. 그때 주가가 938이었습니다. 그 전날,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 맞다면은, 그 전날이, 천 얼마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리만 브라더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리만 브라더스가 9월 15일 날 파산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청와대 비서관들 있을 때니까, 바빠가지고 이렇게 휴가나 휴일이 없었어요. 휴일 매일 출근했는데, 그때가 딱 추석이었습니다. 9월 15일이 추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추석 요일 때, 오래간만에 이렇게, 원래 노는 날인데, 그, 하루가 이틀 놀게 돼서. 특별히 노는 거죠. 특별히 노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코엑스 모레 영화 갔는데
저는 그 영화 제목을 기억 못했는데 우리 집 애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맘마미아였습니다. 네. 2008년도. 그래서 보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참 무시하고 안 받았죠. 전화 보니까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청와대 금융팀장이에요. 업무 전화로 연락이 오더라고. 안 받았어요. 왜냐면 뭐 이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이랑. 그랬더니 제 개인 전화로 전화가 오는데 똑같은 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뭐가 좀 심각한 거는 나가서 받았더니 리만브라더스가 2, 3일 내에 파산할 것 같다. 파산할 것 같습니다라는 네. 전화예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 그 당시에 기억나시지 모르지만 외환은행 매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근데 외환은행 매각 진행할 적에 제가 해외에 있는 그거 이렇게 주간사내지 브로키자는 쪽에 쭉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홍콩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제가 빨리 받았어요. 그래서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저희가 그때 물론 주말이었지만 네. 2, 3일 전에 제가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다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미안하다고 난 좀 급한 일 있어서 사무실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둘이 좀 보고 가라고 제가 사무실로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때부터가 이제 그 이제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시작입니다. 그게 9월 중순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주가가 폭락을 해서 10월 24일에 938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피가. 환율은 1,500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넘었습니다. 그 10월 24일이니까 10월 23일 제가 요일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전날 수석 회의를 하는데 수석들이 수석이 8분인가 계셨는데 저 우리 이프로께서도 출입하셔서 아시겠지만 경제 수석은 한 분이고 나머지 7명의 수석은 비경제 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거의 패닉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대통령과 경제 수석이 해외 순방을 가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중국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선임 비서관이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수석들이 난리죠. 이게 내일이면은 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동원해서라도 이 주가를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될 상황 아니다.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다. 뭐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피를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다시, 이 증시와 자본시장이 하지. 이걸 지금 어설프게 해가지고. 사실 그때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방어에 들어갔다가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수석들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경제금융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태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냐 했는데 제 판단에는 그때 어떤 대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놔둬야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입니다. 물론 뭐 보는 관점이 다르긴 했지만 다시 그 전에 주가가 1,477인가 그랬습니다. 리만브라더스 전에, 네. 직전에. 다시 1,500선 회복한 게,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9년 5월 초입니다. 네. 6개월 동안에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뭐 수합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수업도 하셨고. 네, 그때 한미 통화 수합 300억 네. 했고요. 재정은 추경 예산을 두 번인가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정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수정 네. 예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을 정기 국회 때 예산을 내놓고 나서 심의하기 전에 정부가 다시 고치는 걸로 쓰고 예.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했었고요. 금리와 통화 정책에서 통화 풀었고요. 금리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25BP 정도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통위에서. 12월 달에 100BP를 한번 내렸습니다. 원빅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1% 포인트죠. 그때에 논란이 많았는데, 다행히 통화당국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저는 그때 시장의 기대를 깨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때 한 50BP쯤 내리지 않을까, 이 차감책에. 이걸 깨든다고 이랬고, 12월 달에 100BP를 내렸고, 1월 달에 50BP 내렸고, 2월 달에 다시 50BP 내려서 세 달 동안에 200BP를 내렸으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통화, 금리, 재정 해가지고 그 당시 위기 극복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었고 네. 그때 938이었던 주가 지수가
다시 1500선 회복하는데 6개월 해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 물론 뭐 재산 등록도 있지만 제가 경제 정책을 하면서 제가 개별적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또 부총리 돼서도 제가 예컨대 삼성, 뭐 현대, 재벌 가서 같이 혁신성 참여하자고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삼성 갈 적에는 청와대에서 엄청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불구하고 그렇죠. 같이 끊어야 됩니다 해서 가서 했는데, 그래서 다들 그 오너들 만나고 CEO들 만나고 했는데 제가 개별 정보에 대한 주식에 대한 걸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경제정책 전반을 봐서 네. 또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경험과 또 이런 또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 아까 말씀 주시던 것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내일 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빨리 뭐 기관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어쨌든 이거는 한번은 피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피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피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기관이 만약에 그거를 막았으면 기관들이 피를 받겠죠. 대신 개인들은 피를 덜 받겠죠. 아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그때 상황 그렇게 해도 소용이 네. 없다는 막을 수 없는 효과가 상황이다? 없다는 뜻이죠. 그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우리가 두 번 겪었습니다. 네. 제가 IMF 위기도 겪어보고 2008년 국제금융 위기도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그 의식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외환시장이 중요합니다. 네. 외환시장에서 그러면 환율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문제에 있어서 예, 근데 외환시장 같은 정부에서 그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해요. 급격한 변동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구두 개입하기도 하고 실제로 환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네네. 뭐 그런데 그거를 지나치게 한다든지 또는 어느 상황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맞게 되면 더 큰 후유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피를 봐야 된다는 거는 뭐 개인 투자가들이나 뭐 기관 투자가들 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 상황을 이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보고 아까 제가 그 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경제 정책의 패키지를 가지고 네네. 재정과 금융과 뭐 저 통화 또 금리 정책을 가지고 거시 경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그 정말로 힘든 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거라든지 부동산 대책 같은 마이크로한 것들은 이제 네.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책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섬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때 상황은 그렇게 해봐야 못 맞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네. 안타깝지만 이 시장이 좀 막히자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 사실 뭐 IMF 전에는 예를 들면 정부 당국에서 기관 투자가를 동원한다든지 또 뭐 그때는 투신사들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투신사들 예. 또 동원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해서 그게 더 후유증을 크게 났던 분들이 주가 너무 안 떨어지게 네. 이렇게 좀 해라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럼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히 이제 뭐 주식시장을 둘러싼 뭐 이런 금융시장에서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저평가의 원인으로서 아 저평가죠. 예예. 네. 예. 김동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혹시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하세요? 우리 주식시장 주식이 기업들이 저평가된 건 사실이죠. 소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불투명도 큰 원인 중에 하나죠. 저는 몇 가지를 보면 우선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객관적인 자료도 나오죠. PR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미국의 뭐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한 거니까 또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첫째는 우리 한국 경제의 좀 애매한 포지셔닝. 예컨대 미중 간에 낀 한국 경제 또는 이 지리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에 껴서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그 나아갈 길 이런 것에 대한 포지셔닝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게 하나 들고요. 미래 성장성에 대한 예, 회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산업 구조 문제 있고요. 우리 산업 구조가 지금 경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주로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이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점도 하나 원인이기 때문에 산업 구조 개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투명성 문제도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가버넌스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오너 리스크일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글쎄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하는 게 제가 그래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그 집의 주주가 지분을 파는 데 있어서 최근에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면 뭐 광주 신세계라든지 또 뭐 한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 시장과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디퍼런스가 있네. 예, 그렇죠. 이런 것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전 노조 리스크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 리스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많이들 뭐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적인 리스크. 예. 예를 들면은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 제가 부총리를 하면서 청와대하고 이제 많은 각을 세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 네.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문제가지고 저하고 부딪혔고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까지 크게 부딪혔습니다. 제가 이제 공급 이 규제 일변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급 확대.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더라고요. 그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제가 그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다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들까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적 이념과 진영 논리가 이 경제 정책에 네. 반영되는 문제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모양은 시장의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거든요. 사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예컨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거 보시죠. 최저임금 인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급격한 인상에 정부가 한 2년에 걸쳐서 30% 인상했다. 임금은 노동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재화나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수요가 떨어지는 거는 쉽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올랐을 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고, 예를 들면 저는 그걸 주장을 했거든요. 뜻은 맞지만 이렇게 가서는 고용 조정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무시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 이념과 진영 논리가 경제 정책에 반영되는,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저는 집 당사자였기 때문에,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는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가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이 있으셨는데 2021년도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가버넌스 문제 중에 하나가 분할 기업 분할, 그 물적 분할이죠. 물적 분할하고 그 물적 분할된 회사를 다시 증시에 상장하니까 이게 그 원래 그 분할 전 회사를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석이 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게 맞나? 이런,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그런 예가 없다고. 그렇죠. 일본이나 다른 주요 증시에도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하는데, 우린 그게 거의 러쉬를 이루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분할, 기업 분할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분할 상장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시장에서 많은 문제로 제의가 됐고, 그게 뭐, 오너 리스크나 또는, 가버넌스 리스크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사실은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상속세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분할 그 상장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뭐 얼마큼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공시라든지 투명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랬을 경우에 소액 주주들의 지분에 대해서 무슨 그 의무적으로 뭘 하게 한다든지 하는 제도의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더 넓게는 그 상속세 문제를 포함한 대기업 내지는 재벌의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엔. 상속세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 상속한 두 번만 하면 회사 다 문 닫아야 된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창업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거나 이거를 이제 계약권을 넘길 타이밍이 됐어요. 가업승계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이것도 부총리 있을 때 얘기입니다만 제 기억이 당시 맞다면 500억까지였어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그걸, 제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1000억까지 늘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청와대에서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 문제에 대한 그 이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부의 어떤 대물림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500억까지 가업승계 조건으로 그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그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비판했던 게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진보의 가치를 해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직설적으로 했어요.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용과 어떤 공평과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서 뭔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을과 을 싸움의 변질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픈 이념 논리 가지고 이건 뭐 보수 똑같아요. 어설픈 이념 논리를 가지고 정책을 재단하면서 플러스 일벌이까지 없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왜곡된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상속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 재벌과 또 이 기업 규모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상속세 문제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은 고용 유지를 8년간 하는 조건이면 상속세 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내면서도 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일정한 지역 이하 이남으로 이전할 경우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고용주의를 조건으로 감면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이런 고용유지라든지 이런 요건이 좀 되면 요건이 맞춰지면은 상속세 문제를 조금 이제 관대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는 이른바 정치적 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진보 혹은 뭐 보수 할 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진보 후보라고 하면 좀 더 뭐 분배 쪽에 더 힘을 실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 김동연 후보는 어느 쪽에 좀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야 이런 거 아예 의미가 없나요? 새로운 물결이야. 유쾌한 반란이 시대잖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는 대충 우리가 알아야 이제 예측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싫어서 제가 새로운 물결을 찾는다고 했고요. 물결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럼 하나하나 다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좋은 네.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런 질문이 네. 사실은 정치 지원과 사회를 네. 쪼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너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제가 정치 하기 전에 들었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 거야, 말 거야? 하면 이쪽이야 저쪽이야 예. 이거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은 지금 예. 제대로 된 진보도 제대로 된 보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와 진보는 지난 3~4년 동안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처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과 그 도전해오는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나왔던 것들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보와 제대로 된 보수는 다 좋은 겁니다. 네네.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네네네. 문제는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럼 예컨대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또 그다음에 신자유주의나 복지국가를 쭉 흐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개발연대 이제 국가 주도적인 경제 발전과 개발을 한 이후에 이 이론들이 짬뽕이라든지 다 한꺼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처한 문제 해결에 대한
깊숙한 고민할 경향도 없이 네. 엉성한 진보 보수가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엉터리 보수는 시장, 시장 원리를 주장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갑니다. 네네. 엉터리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장 원리까지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딱 그런 형편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진보와 보수는 경제에서 가장 대척되는 부분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큰 정부나 작은 정부 이런 논쟁 지금 크게 의미가 떨어졌거든요. 이제 이게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보수냐 진보를 놓고 재단을 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기왕에 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부의 역할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떤 어설픈 진보는 정부의 큰 역할을 주장하면서 시장 개입을 크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엉성한 보수는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사회정책을 도외시하거나 또는 뭐라고 할까요? 포용과 상생을 네. 그 조금 후순위 돌리죠. 각각의 사례들이 혹시 있겠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거죠.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런데 답은 이거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정부가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는 시장의 자율과 경쟁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는 시장에서 생기는 시장 과정에 생기는 불공정과 시장의 결과에서 나오는 그 불형평을 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진보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자율과 경쟁과 이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보수는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혁신 안전망이라든지 하는 쪽에 대한 어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각각이 자기 금기를 깨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데 상대편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네 금기 깨라. 그러니까 진보가 보수 보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사회 안전망의 확충해야 된다고 네. 주장을 하거나 또는 보수가 진보 보고 시장 개입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도 없는 편의선이에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기를 깨야 되겠다. 아까 근기 깨기 예로서 제가 드렸던 게 예를 들면 진보 쪽에서 노동의 유연성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노동의 유연성 받아야 돼요. 보수에서는 사회 안전망이나 혁신 안전망 진보에서는 보수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수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보수에서요. 개별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으로 와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다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서로 다 한다고 해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지금 선거 전략에 네. 이제 포퓰리즘이 문제돼서 뭐 그 얘기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선거 때 이야기 나오는 걸 제외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정책 논란 과정에서 진보 쪽에서 시장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케이스들은 뭐 무수히 있었던 것 같으니까 네네. 다들 이해는 하실 텐데 이제 양쪽 다 문제라고 생각하시니 야당에서 보수 쪽에서 이거는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받고 거부했던 사례가 뭔지 대부분 이제 뭐 사회 안전망이나 혁신 안전망 관련 특히 사회 안전망 확충 같은 관련된 것들이죠. EITC 같은 경우에 좀 범위를 넓히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근로장려 세제 같은 걸 네. 넓히는 거라든지 또는 각종 사회적 서비스 확충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보수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 것들이죠.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보수는 조금 더
뭐 진보의 가치 중에 또 필요한 것들 좀 받아야 되고 진보는 좀 더 시장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요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야 이제 누구나 혹은 양쪽에 진영에 있는 분들도 다 그 얘기는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럼 김동연 후보님만의 나는 이런 기존의 후보들과 좀 다르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만한 경제정책 같은 게 뭐가 있을지 그러면 지금 그거를 양쪽 다 동의한다고 하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아직도 큰 정부, 작은 정부 싸우고 있고 네. 재정 건전성과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각 그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의 문제죠. 지금 보면은 한쪽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쪽은 뭐 툭툭 던지긴 하는데 그 속에 갖고 있는 경제 철학에 대해서 철학 부재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고 두 번째는 어디? 예를 좀 들어서 여당의 공약 정책 중에는 네. 이거는 본인하고 맞지 않고 나에 대한은 이거다. 또 반대로 야당의 네. 주장 중에 이 부분은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나에 대한은 이거다. 말씀 주시면 양쪽의 좋겠습니다. 가운데가 김동연 후보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양쪽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가운데가 돼서는 안 되죠. 네네. 뭐 슬픈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신년 회견하면서 경제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 5만 불 달성, 그 다음에 5대 강국 진입, 국가 투자에 의한 성장 견인, 뭐 747을 그 연상을 시켜요. 네. 선거 구호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까지 우리가 쭉 경험해왔던 것처럼 성장 몇 프로 하겠다, 소득 얼마 하겠다 하는 거가 얼마나 공허한 건지 우리가 이미 다 봤거든요. 두 번째는 주가 지수 코스피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저 지금 3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다지고 기업들이 그 자유 경쟁 속에서 경쟁에서 스스로 창의적으로 발전하면서 수익성 내고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오르게끔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의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을 꾸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만약에 그 제대로 된 기업 가치로 주가가 환원된다는 그 원리에 맞다면은 거길 벗어나면 결국 버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주식시장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주식 투자 한 천만 명 그렇죠. 된 것 같아요. 조금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유권자의 4분의 1이 주식 투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새로운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어요. 작년 주가가 거의 박스권이었습니다. 연초 주가나 연말 주가나 비슷하고 그 안에서 뭐 3,300까지 갔었나요? 네. 그렇죠. 그런 정도고 금년 예상도 잘해야 그 정도 올 거라는 관측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금년에 여러 가지 정황상 주가가 한번 출렁이는 시기가 온다면 작년에 새로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진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주가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적에 시장의 그 새로운 투자자들이 보일 반응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떠면은 투매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등등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5천 가겠다, 소득 5만 불 하겠다.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만 불 달성을 제가 한 부총리입니다. 네. 제가 부총리 때 국민소득 3만 불 처음 달성을 했어요. 성장 이건데 이제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으라고 하시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 대한 공약에 있어서는 지금 뭐 성장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앞으로 갈 방향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까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질적 성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부문들이 가급적 그 골고루 하도록 해야 됩니다. 수출만 좋고 내수 나빠서 안 됩니다. 대기업만 좋고 중소기업 나빠서도 안 되고 소비 나쁜데 투자가 어떻고 이해 안 되고 골고루 좀 귀하게 하는 것이 질 높은 성장의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성장의 과실에 대한 고른 배분입니다. 어떠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과 불공평입니다. 양극화 문제입니다. 물론 시장 과정에서 불공정과 그래서
시장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주식시장,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양극화 문제 해결이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양극화가 심화가 돼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주의자인 것처럼 또는 성장 내지는 뭐 5만 불이다, 5천이다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그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호라는 게 뭐 슬로건일 수 있으니까 그거의 공허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여쭙고 싶은 건 구체적인 정책. 뭐 예를 들면 지난 대선이라면 최저임금 만 원 뭐 이런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 모두에서 보시기에 이거는 한쪽에 한쪽으로 뭐 치우친 거라든가 예를 들면 진보는 시장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공약이라든가 또 반대로 보수에서 내놓은 정책은 좀 품어야 되는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눈에 띄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런 식으로 각을 세우기보다는 다 지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나와서는 다 시장주의처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책들도 보면은 뭐 성장도 얘기하지만 분배도 얘기할 거고 다 좋은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은 큰 차별성이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경제는 큰 흐름이고 부동산 문제만 해도 이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하나하나 가지고 이 문제를 봐서는 보는 것보다는 그 속에 흐르는 그 경제 전반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일머리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부동산 정책으로 보면 양쪽이 좀 구별이 되고 있거든요. 보시기에 어느 쪽이 본인의 생각과 더 가깝다든가 아니면 양쪽 다 이런 부분은 문제라든가 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닥 뭐 차별점을 못 느끼실 것 같으시네요. 지금 전부 선심성, 퍼퓰리즘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네. 100만 원 찍겠다, 200만 원 찍겠다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일반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구별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쪽 다 문제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좀 부동산은 부동산 정책은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급을 내가 100만 원을 하겠다 또는 종부세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생길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 폐지하겠다고 어떤 분은 얘기, 윤석열 후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트럼펫 연주가 갑자기 빵 하고 크게 부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부동산 문제는 공급 확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투기와 규제 네. 그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축을 이루고 있고 그 바닥에는 거시경제의 제대로 운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닥에 있어서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 위에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양쪽 후보 내는 거 볼 때 제가 볼 땐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임기 내에 100만에 2만에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집 짓는 아파트 짓는 계획부터 입주하는 데에서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싸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공급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신속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 다음 정부 5년 내에 공급 못 합니다. 그렇다면은 공급을 100만 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패스 출액으로 내가 이렇게 짓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싼 주택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와야 되죠. 예컨대 공공 문제나 일부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공공개발에서 택지 개발하고 택지를 LH나 도시공사에서 민간에게 분양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분양을 안 하고 LH나 집적하고 다만 시공만 시키고 브랜드는 민간 브랜드를 쓰게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규제에 있어서도 종부세나 양도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부세는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고 나온 세금이 아닙니다. 종부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조세정책과의 이 조화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종부세와 양도세의 큰 방향 하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는 세금과 대출은 대폭 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이죠.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보다 제가 종부세와 양도세 이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지금 15년 이상 소유, 10년 이상 거주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제 얘기를 했고요. 1가구 1주택자의 그 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올렸습니다. 15억이면 아마 한 시가로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올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 소득 이하의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를 했어요. 이연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이 실현됐을 때 하도록 하는 거 등등을 했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제가 다주택자 중과 에 대해서 2년 유예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부총리 때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부동산 대책 할 적에 크게 싸웠습니다. 거의 고성이 오갔어요. 보고를 하는데. 누구랑 싸우시는 거죠? 청와대죠. 청와대? 네, 청와대. 청와대 예를 들면? 대통령께 보고하는 중에 생긴 일이니까. 수석이군요.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뭐. 있었죠. 거의 뭐, 1대 한 15, 20, 그리 싸웠죠. 싸웠죠. 그때 수석이면 김수현 수석?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때 이름까지. 그때 수석이었죠. 그때는 사회수석. 사회수석. 그때 경제수석은 홍장표 수석인데, 부동산은 김수현 수석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정책실장은 장하성. 아니, 워낙 이제 비하인드 수석을 말씀해 주시니까. 네. 더 리얼하게 써보시죠. 그때에 두 가지에서 이제, 네. 부딪혔죠. 하나는, 저는 부동산에 네.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회 정책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 정책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정치 이념이 들어가서 이게 편가르시를 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투기 억제 일변도인 정책에 제가 이것 만지면 안 되니까 공급 확대 얘기를 했죠. 아. 공급 확대 얘기를 했죠. 몇 년도 얘기죠? 그게 2017, 18인데 특히 2018년도에 세게 네. 얘기했죠. 이번 정부 초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안 받아들여졌고요. 두 번째는 네. 양도소득세가 이제 벌어졌어요. 무슨,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핵심이 네. 양도 차액에 대해서 100% 과세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 표현을 그대로 미쳤냐 그랬어요. 이 나라가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뭐 한마디 이렇게 그 거절을 했는데 그러다가 네, 보니까 네. 분위기 안 좋았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네. 지금 2주택자는 20% 중과하고 3주택자는 30%를 중과합니다. 세금 부담이 커요. 거의 그 정도 되면은 양도차익의 80% 이상을 양도세 내야 될 겁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 그래서 2년간 유예하자. 그리고 2년 뒤에는 다시 살리거나 또는 뭐 한 5%포인트라도 올려도 좋다.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같이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다 받거나, 두 개를 다 안 받거나 해야 됩니다. 했는데. 양도세와 어떤 거 패키지죠? 아니요. 그러니까 양도세 2년 유예와 예. 2년 뒤에는 다시 한 5%포인트 좀 올리는 것. 중과를 더 강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지금 20, 30 하는 건 25, 35로 올리는 것? 그렇죠. 뭐 예를 보면 그런 네. 셈이죠.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2년 동안에 다주택자가 물량이 나온다. 아.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 공급 확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공공택지에다 짓는 방법, 재개발, 재건축 이런 식으로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앞에 건 안 받고 뒤에 것만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예는 안 하고 율만 올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불가를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계속 고집부리니까 우리 배석한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 하는 얘기까지 나고 아주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죠. 일부 좀 알려줬죠. 그 일이 고성이 오가고 뭐. 고성이 오간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은 최저임금 때도 그렇고, 네. 법인세 인상 때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문제로 돌아가면, 그렇게 결정되고 나왔는데, 제가 나와서 그 수석하고, 그냥 이제 비서실장이 따라 나오길래,
대판 싸웠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습니다. 네. 험한 말까지 했습니다. 거의 뭐 쌍소리 까지 갈 정도로 하고, 그래 마음에서 그 따라 나오길래 제가 그만두겠다. 그런 거 전혀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험한 말도 잘하세요? 험한 말을 잘하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소신껏은 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그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그 양도세 유예를 통해서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거는 안 받는 거는 물론이고 우리도 올리겠다고 하니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양도세 유예자에게는 앞문 열어놓고 양도세 유예자에게는 앞문 열어놓고 2년 뒤에 다시 이걸 부과하자는 얘기는 뒷문 닫자는 얘기인데 지금 안 받고 이거는 올리겠다는 얘기는 앞문 걸어 잠그고 뒷문은 더 단단하게 걸어 잠그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부동산 시장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죠. 부총리님의 지금 생각은 양도세를 좀 낮춰야 된다는 쪽이십니까? 그때 당시에 낮췄었어야 된다는 거죠. 낮추는 게 아니라 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그 인용은 안 하겠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20% 30% 중과 안 하니까 다주택자가 그 물건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후보들이 내세우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참 우습게 생각 참 우스운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재명 후보는 1년 유예를 하고 6개월 안에 팔면 다 중과를 다 면제해주고 네, 슬라이딩 네. 시스템 도입했다는 거고 네. 저는 이제 그때 2년 동안 융과 저 다주택자에도 물건을 내놓을 이제 받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실현해서 갖고 가는 게 싫다는 뜻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에서. 그런 그래서 이제 했죠. 그래서 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주의처럼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급과 규제와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수도권 올인 구조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면적 13%인 수도권에 인구가 50%가 넘었고 카드 사용액이 아마 75%쯤이 수도권에서 소비될 겁니다. 이게 깨지지 않는 한 수도권의 그 부동산 수요는 전국에서 와요. 그리고 미래에서도 옵니다. 미래 애들에게는 물려주려고 하고 그렇죠.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은 부동산 문제 해결이 어려운 거죠. 어떻게 것이죠. 공급을 하고 그 구조를 깨실 생각이십니까? 공급 확대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바퀴가 같은 아주 예술적인 경제를 맞물려 가지 않으면 예, 근데 이번 정부는 그중에 규제 강화하는 바퀴만 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공급 확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지에서의 그 물량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공부지 그다음에 그건 지금 정부도 열심히 찾고 했던 것 같고요. 찾고 예. 있지만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보존가치 떨어지는 그린벨트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배프라인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그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 임대부 공공 임대부 토지 임대부 분양도 고려해볼만 하고요. 물량 자체를 늘리는 토지 임대부는 이제 공공이 소유하고 위에 있는 싱가포르 같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과 재개발. 종전에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게 부총리님이 계속 정책을 만드신 시절에 그렇게 건설회사한테 넘겨서 시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공급 확대에서는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대통령이 결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공급 확대에 대한 주장을 여러 개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주택 보유율하고 자가 보유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건 그만큼 이제 다주택자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 다주택자 물건이 나와서 공급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되죠. 플러스 공공과 민간 임대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다섯 번째 이제 후보자 경제에 관련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그 질문을 드리잖아요. 네네네. 특별히 이제 부동산에 관련돼서 우리 이 프로가 아주 열심히 질문을 드리고 뭐가 다른가? 예, 네.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면 공급 확대는 일관되게 다 주장하시는 거고 또 일시적인 세금의 유예 혹은 공공주택의 강화 이런 것들이 뭐 조금씩 그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새로운 물결이시니까
또 경제 정책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 주택 정책에 관련된 정말 우리 김동연 후보님만의 비장에 뭐가 있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그 비슷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제 의식과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면서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야당 후보랑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적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규제도 똑같아요. 규제 개혁도 똑같습니다. 왜 모든 정부가 다 부동산 잡겠다고 하고 왜 규제 개혁하는데 왜 못했을까요? 예, 포인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대안이 있어 하는 것과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는게서 성공하는 것하고 전혀 별개 문제예요. 애석하게도 그 많은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얘기하는 구호만 보니까 다 뭐 대동세계처럼 느끼시겠죠. 그래서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말씀 중에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과의 소통과 시장의 수용성 여부고요. 두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과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에게는 이게 코스트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네. 보완책은 이런 건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국민에게 또 시장을 소통했더라면 이게 확 달라졌을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정부 부동산의 핵심은 집권 1년 내에 부동산 심리를 잡는 거 있습니다. 경제도 심리지만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아, 정부가 그 저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구나, 일머리가 있어서 해결했구나 하는 믿음을 1년 안에 주느냐에 저는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가 않으면은, 전부 이게 더 올릴 테니까 추격 매수하게 되고, 뭐, 이 아주 이 그 안 좋은 그 일의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년 내에 확실히 하는데, 예를 들면, 공급 같은 경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급에서 관건은 패스 트랙입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주택 예약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권을 해서, 그러면은, 공공부지 어느 A지구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짓겠다. 그래가지고 1년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서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동호수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그 집 갖는 사람들이 아 내가 거기에 만약에 당첨 내지는 거기에 해당이 되면 뭐 신혼부부가 됐든 청년이 되면 그러면 아 A지구에 105동 605가 내 집이구나 하는 네. 것을 하고 그래서 임기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스 트랙을 만들겠습니다. 사전 청약하고 뭐 어떤 게 다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전 청약.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전 청약, 지금은 그 계획에서부터 그 입주까지 한 8년에서 말씀이 10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길게 5년 내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1년 내에 계획을 세우고 1년 내에 그 1년 정도 뒤에는 자기가 들어갈 집에 대한 그 어떤 커미트먼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입주하게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계약금 같은 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큰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신속한 그 공급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속한 공급의 대출 확대예요? 저는 이제 가격, 이제 싸게 하기 위한 그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지나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님 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조금 더 늘려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일가구 주택자에서는 낮추는데 대출과 세금이죠. 대출은 쉽게 좋은 조건을 받게끔 해주고 네. 보유세나 또는 다른 세금 문제 있어서도 그 규제를 좀 낮춰주겠다. 1주택자에 한해서. 네. 말씀을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정책, 뭐 신기한 아이디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존의 여러 공약 좋은 것들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김동연 후보님이 만약에 대선에서 당선이 되셔갖고 대통령이 되면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야당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말 안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 하나 진행될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EJ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 네. 정책이 비슷한 그 차별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신가 제가 그걸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부동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네네네. 사실 오늘 자본시장 얘기를 좀 더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여기 치중되는 감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책의 어떤 대동 소위나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차별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급 확대 얘기하지만 그 패스 출액 얘기하거나 또는 제가 얘기한 그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후보는 없었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다음에 그 내질리기는 많이 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부동산하고 지금 소상공인 대책이에요. 제가 보기에 전혀 힐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50조 100조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금년도 예산 607조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추경 국가 경영 얘기를 하는데 성남시 예산이 한 3조 5천억 됩니다. 경기도 예산이 33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시 예산이 국가 예산의 0.6%예요. 경기도 예산이 국가 예산의 5%입니다. 5.5%입니다. 네. 그런 것과 국가 경영은 많이 다른 얘기예요. 물론 뭐 윤석열 후보는 과거를 재단하는 수사를 하셨으니까 뭐 더 하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대책 없이 50조 100조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겠다. 저는 현실적으로 금년 예산이 607조입니다. 그중에 재량 예산이 반입니다. 30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제가 10%를 맥시멈으로 구조 조정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은 구조 조정은 어디서 하냐면은 국회의원 주로 지역구 사업들입니다. SOC를 비롯한 사업들. 예산 조정을 하자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만 내면 지원하자고 하지만 예산 철회 뭐 불과 한두 달 전에 우리가 목도했지만 지역구 예산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바빴거든요. 거기서 5%에서 10% 정도 구조 조정하면 15조에 30조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 돈을 재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의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못합니다. 결국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추경인데 607조 예산 범위는 변동이 없어요.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죠. 30조 삭감하고 30조 늘리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는 1월달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자란다. 15조에 30조 얘기하는데 그 돈을 모자란다면은 국채 발행해야죠.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국채 발행하는데 지금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제가 부총리 그만둘 적에 딱 3년 됐는데 국가 채무 비율이 36%였습니다. 30%가 안 됐어요. 지금 52%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0% 중에 50%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절대 수준은 우리 재정이 건전한 편이지만 3년 동안 너무 악화가 심하게 돼서 굉장히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30조를 넘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예컨대 그게 뭐 10조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구조조정 한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에 자연 증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게 20조다. 그럼 그중에 10조가 늘고 10조 안 늘리고 그 10조 가지고 국채 상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바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두텁고 신속하게 아까 2008년도 그 제가 주가 6개월 만에 회복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지원 원칙이 세 가지였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똑같았어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속, 과감, 충분입니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충분은 뭐냐면 10개 필요하다 싶으면 12개 주는 겁니다. 지금은 80% 주고 있고 뭐 그래서는 안 되고 충분하게 하는 거죠.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해서는 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이번 한 번도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WHO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가 2023년까지는 갈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선진국에서는 2025년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도 가지고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때 대비해서 재정건성 지금 너무 해치지 말고 있다가 그래도 더 가되면 이제 그때는 재정건성을 해치도록 가야 됩니다. 제가 낸 대안은 한 달이면 할 수 있는 대안이에요. 제가
12년 전에 예산 실장을 했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을 책임졌고 누구보다도 재정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회의원들 선심 공약을 줄여서 만든 돈으로 쓰자는 구조조정 말씀이죠? 하자, 예, 구조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 프로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집권하게 되면 지금 일이 여야 구조가 가야당인데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네. 제가 집권한다는 뜻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계 개편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집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집권하면 거국내각 편성할 겁니다. 지금의 보수 진보 이 틀로는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틀 자체를 좀 바꾸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이제 거국내각이고 하여튼 다 하셨는데 경제부총리라고 뽑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경제부총리를 뽑았는데 고성이 오가고 있어요. 고성이 오가고. 뭐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항명하고. 네. 어떻게 하죠, 그러면? 네. 지금, 네. 그. 미쳤냐고 그러고. 지금. 저는 제가 그 새 정부에 걸쳐서 정무직을 했어요. 네네. 이번 정부에서 부총리 했고, 지난 정부에서 장관 했고, 그전 정부에서 차관 했습니다. 세 번의 정무, 아마 기록일 거예요. 네네. 하면서 세 번 다 제가 사표를 냈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제가 차관하면서 복지 공약들 양당이 엉터리다고 발표하고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경고장 받고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그때 총선 앞두고 양당이 낸 복지 공약 지금 똑같아요. 그걸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100조 든다고 했는데 사실 300조 듭니다. 그다음에 지출 구조 조정해서 이거 하겠다고 하는데 엉터리입니다. 방법은 빚내거나 증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가 왔더라고요. 제가 사표 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초대 국무조정실장인데 이 여러 가지 국정 돌아가는 거나 제가 소신껏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에 사표를 냈고 결국은 한 10개월 제가 해서 제가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제가 명분은 고용 이 너무 안 좋은 걸 이유로 댔지만 네. 사실은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 세 번 다 제가 한 결정이 그 당시 모셨던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 정부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만약에 이번 정부만 그런 일로 비판받는다면 그건 운영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난 정부 다 똑같았어요. 이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을 주장했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을 했고 청와대 정부를 바꾸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집권을 했다면은 저는 청와대 정부 얘기 안 들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경제부총리한테 맡겨야죠.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것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 맡겨야지 그걸 가지고 그 또다시 간섭을 하고 뭐 이렇게 네. 하고 한다면은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손에 이걸 쥐고 있으면은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잡아야 할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이 상태 줘야죠. 제가 예산실장을 하다 차관 승진했거든요. 네. 예산실장이 힘이 셉니다. 보통은 바로 이 차관이 되면 예산실장 일을 좀 간섭하고 싶어 해요. 뭐 기재부 내부 일입니다만. 저는 차관되고 제 후임실장 불러서 그랬어요. 다 알아서 하고 실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나한테 가져와라고 저는 안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차관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뒤로 돌아서서 그 일이 한다는 얘기는 다른 일을 해태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가 전체와 이 국군 통수와 대외적인 간 할 일이 많으신데 그런 거는 이제 강요들에 맡기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집권한다면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근데 왠지 집권해서 대통령이 되셔도 경제는 직접 챙기실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맡기실 것 같은데 경제는 안 맡기실 것 같은 느낌. 아바타 같은 부총리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 못지않게 제가 관심 있는 게 복지입니다. 제가 경제 관련을 오래 했지만 사실은 복지 정책을 오래 했고요. 제가 16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만들었는데 그때의 모토가
동반성장이고, 그리고 복지국가액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철학을 갖춰 놓은 분들 해서 맡겨야죠. 네. 믿어주십시오. 아니, 뭐, 저야 뭐 안 믿을 일은 없는데.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비판을 했었냐면 선출된 권력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권력이 얘기를 하면 관료는 그걸 잘 실행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대해서 왜 의견을 다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비판이.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잘 몰라갖고. 그 얘기는 뭐 많이 나눴으니까. 네. 그 아까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부동산이 너무 많다. 아, 글쎄요. 너무 많네. 네, 공통된 질문인데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려면 외환에 대한 컨트롤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그 전제 조건으로 국매도를 우리가 기존처럼 돌려야 된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공매도 제도를 우리가 유예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냥 종합적으로 의견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MSCI는 당연히 가야죠. 정부에서도 그 편입하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퇴짜 맞았습니다. 퇴짜 맞았습니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또 해외 자금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 MSCI는 당연히 우리가 네. 가야 될 길이고요. 이제 제일 큰, 뭐라고 할까요? 걸림돌이 이제 공매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여기 외환시장 문제거든요. 공매도 문제부터 하자면, 공매도는 당연히 유지를 해야지요. 일부 좀 시장이 길었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 오버슈팅 맞고, 주식시장 그 안정화 효율을 위해서 공매도 제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도는 실시해야 된다. 그럼요. 예. 현재 뭐, 상황 그대로요? 아니면 바꾼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과 기관 또 외인 간에 이제 좀 차별화되고 있는 문제들, 상환 기간 문제라든지 네. 또는 대주 담보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불법한 이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규제라든지 지금 우리 처벌 규제 우리가 아마 다른 세계보다 굉장히 약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정을 하되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고요. 여기 외환시장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환시장 문제 우리가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출렁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는 이거냐 저거냐로 하는 문제는 협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좀 전형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네. 환율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아까 앞에서도 드렸는데, 정부가 지금, 과거와 달리 외환시장 개입은 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 지금은 조금 비슷하려고 봅니다만,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대규모로 외환시장 개입하지 않고 급격한 환의 변동이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입에는 구두 개입과 실제 개입이 있어서 구두배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개입은 이제 정부가 환시장에 들어가서 프레이어로 이제 하는 것이죠. 기재부문 그 외환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절대 비밀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테크닉이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을 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기재부 아니라 한국은행도 같은 저건데, 제가 부총리 때, 이거는, 뭐, 언론에도 한 번도 공개가 안 된 내용인데, 외환 협상을 가지고 미국과 한번 세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미 FTA 재협상을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 외환 협상을 세게 압력을 넣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그런 개입하지 않는 것, 전부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는 것. 근데, 원래 그 정부에서는 그 개입은 일체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주 치열한 그 협상을 했는데. 조작국이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조작국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관찰 대상국인데. 마지막까지 해서 끝까지 결렬을 거의 상태였어요. 이제는 그거를 안 받으면 한미 FTA
협상 깨진다는 정도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재무장관하고 저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 제가 부총리 때 그 주영국 재무장관하고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네. 그래서 밑에 사람 거친하고 바로 통화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직접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미국 재무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식이니까 이제 다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협상 책임자고 저쪽 차관하고 이제 결국은 의견을 인식 못 본 거예요. 그때 차관이 지금 월드뱅크 총재입니다. 지금 총재가 됐는데, 그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퍼스트 네임 베이스를 불렀고, 이름을 부르면서 스티브를 부르면서 나 이거 못한다 하고 이제 버텼어요. 근데 그때는 청와대에서도 한미 FTA 때문에 양보해야 되지 할 수 없이 양보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버텼죠. 근데 그 전날 그 전화 오는 걸 알고 제가 우리 차관을 통해서 그쪽에 좀 흘렸어요. 이거를 강요하면 제가 그만둔다 하는 정보를 실제 흘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하겠다 했더니 이 재무장관이 잠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양보를 하냐면은 내가 편지를 보내겠다. 이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니까 그냥 받기만 해라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그 버텼냐면은 그만큼 외환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투자가들만 관련되지만 외환시장은 전 기업과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하는 기업들 전부 다 환율에 따라 가지고 출항일 거 아니겠어요? 이런 뭐 해지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외환시장 문제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네. 그렇지만 그 MSCI 지금 그 PBR도 우리가 보면은 를 봐서도 이 MSCI에서 우리가 선진국시를 편입됐을 경우에 굉장히 그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활력을 그렇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환시장 문제는 좀 그 이런 한국 사정 설명 또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어떤 로드맵 제시 이런 걸 네. 통해 가지고 협상을 좀 잘 해야 될 일이다. 그렇지만 외환시를 완전히 개방하는 전제하에서 협상하지 않고 그걸 그렇죠. 적절히 예. 할 수 있다. 우리 상황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그 단계적인 것들 이런 걸 해가지고 서로 협상에 좀 이해를 받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화 단판하신 건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요구 그리고 필요가 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반론이 충돌한 걸로 이해되는데 MSCI의 조건은 외환시장의 거래를 24시간 열라는 그런 표면적인 거 이외에 별도로 정부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도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 그 24시간을 여는 게 그리 부담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열게 되면 이제 그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낮에 한 9시간 정도 9시간도 아니죠 낮에 한 7시간 여는 거와 예. 24시간 여는 게 결국은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그 변동성에 노출이 크게 되고 또 우리처럼 대여자는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볼 수가 없죠. 그게 왜 변동성이 높죠? 계속 24시간 열려있는 여기 시장이 열리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정부가 워치를 해야 된다면 7시간 워치하는 것과 24시간 워치하는 것은 상교대를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정부 워치 문제를 떠나서요. 예. 정부 워치는 이 중에서 이제 뭐 그걸 정부 워치하고 개입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지금은 특히 제가 있을 때는 했지만 우리가 한 시장 개입 안 하기 때문에 정부의 그 예. 그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관련이 안 될 수는 물론 없죠. 그런데 24시간 여기 시장을 열게 되면은 그 대외 여건의 변화와 이 글로벌 어떤 출렁임에 대한 노출도가 커져서 그 우리 그 기업들이나 또는 이 대처하는 데에 그 리스크 요인이 커지는 것이죠. 네, MSCI 선진국 지수에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탈리아도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포르투갈도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우리보다 경제 규모도 작거나 또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유로화를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환이라는 게
원화의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통화로서의 위상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지금 뭐 등록제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장시간을 3시 반이 아니라 예를 들면 24시간 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냐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그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갑자기 기대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해야 되겠죠. 아까 예를 든 나라하고 우리하고 좀 다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외 의존도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한 60% 좀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뭐 이스라엘은 좀 특별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컨대 미국이 제 기억에 맞다면 미국이 첫 번째로 FTA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또 대외 의존도가 그런 나라 중에서 크지 않은 나라가 있고 또 유로화에 돼 있다는 얘기는 거의 기축통화국이라는 얘기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너무 뭐 겁을 낼 건 아니고 다만 조금 소프트 랜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뭐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네. 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협상에는 아마 지금까지 인터뷰한 다섯 분의 후보들 중에 김동연 후보님이 가장 강점이 있으실 네, 강점이 있으실 거다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저 전직 재무장관들하고 두 시간 세 시간씩 줌 회의하면서 그 많은 얘기를 나누고 아마 가장 그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냈던 부총리일 겁니다. 지금 휴대폰 주고받고 뭐 그 미국 재무장관 말씀하시는 분 여러 명이요. 네. 가장 뭐 예컨대 멕시코나 또는 캐나다나. 또 UAE 재무장관은 뭐 지금도 휴대폰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어떻게 UAE 지금 전화 연결 한번 갑니까? 한번 해볼까요? 다음번에. 예, UAE 장관하고는 아주 그 전화 통화 때문에 아, 그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아, 네. 자 일단 저희가 뭐 꽤 오랜 시간을 또 네. 우리 김동연 후보님과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저희는 이제 다른 후보님들과의 또 어떤 형평성 때문에 더 오래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제한된 시간에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아, 내가 이 얘기는 꼭 했었어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각인이 될 텐데, 라고 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 잠깐 시간을 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총리 그만두기 한 달 전에 국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경제가 좀 위기 아니냐. 2008년 11월 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2017년 부총리 때 대외 여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북한이 막 그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중국 사드 보복이 있었고 어려울 때인데 그때에 그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3대 신용평가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다 방문했습니다. 보통 방문하면 이렇게 그 저희가 준비된 자료로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저는 뭐 자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무 자료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냥 우리 저 자유토론을 하자. 물어봐라. 네. 물어봐라. 나도 좀 물어보겠다. 아주 당당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나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들은 북한 문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한 2시간여 각각 두 군데는 뉴욕이 꽉 문대는 알다시피 런던에 있습니다. 예,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준비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통역도 없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안 어려운 적 있었냐. 항상 어려웠다. 그 어려움을 딛고 이제까지 온 게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을 뿐이다. 네. 이 과정 딛고 일어서 대한민국 경제 반드시 한 단계 도약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신용등급이 하나는 안 떨어졌습니다. 성공을 했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앞에서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얘기 이런 것보다도 마지막에 경제 수장으로 했던 그 자신감이 가장 자기들이 인상적이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국민에 대한 자신감과 우리 국민의 저력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 위라고 한 것처럼 정치가 우리 경제를 망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문제와 정치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경제 문제 저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정치 개혁하고 싶습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자본시장, 금융시장, 오늘 부동시장 얘기 많이 했는데 다 좋은 얘기고 정말 잘하고 싶고 저는 34년 공직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서 느끼는 한계나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해서 조금 더 사심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경제를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판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이 후진적인 정치 행태로는 되지 않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함께 뜻을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저희가 미디어에서 뵀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느낌이 오늘 좀 있네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아,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판매할 물건도 아, 이거 돈 주고 사는 겁니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받으면 제가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그런 거고요. 네. 또 저희의 이익을 위한 게 아, 그렇게 돼. 제가 매년 이제 고맙습니다. 예. 아를 만드는데 아, 예쁘네요. 시설에서 이제 나와야 될 청년들이 있죠. 네, 네, 네. 교통 과정에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3만 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워낙에 뭐 시장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 네. 이렇게 배려해 주신 그 후보님께 미스터 마켓 2020년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책을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선물에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공부도 많이 하고 저도 몇 달 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네. 대한민국 금기깨기라는 책인데 네. 대한민국의 앞날과 비전의 비전 그다음에 실천 방법까지 썼어요. 네, 제가 그것도 우리 세프로님이 허락하시는 네. 내가 한 권씩 네. 뭐 이걸 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안 되면 사셔야 되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짧지 않은 시간 또 우리 3프로 뭐 저희에 출연하신다는 건 뭐 저희 세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그렇죠. 프로그램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 뭐 또 청취자분들에게 또 인사하시고 또 말씀 주신다는 거로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